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 4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고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. 하지만 유족들은 선고와 구형량 모두 충분하지 않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.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.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.108%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전직 공무원 66살 박모 씨.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함께 길을 걷던 배양의 친구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1심 재판부가 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량보다 3년 적은 결과입니다. 재판부는 방 씨가 사고 직후 차 안에 머무르면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은 고의범죄에 가까운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또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 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고 피해자와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오열한 배양의 유족은 선고 결과는 물론 구형량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분노했습니다. 구형부터가 저희 기준에 못 미쳤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지만 그 기대마저도 못 미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. 이어 누구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징역 15년 이상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. 제가 여기 서 있을지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. 내일은 판사가 서 있을 수 있고 다 내일은 변호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. 유족들이 검찰 항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작성된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TJB 조형준입니다.